여러분, 과연 이번에 누가 맞을까요?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벌써 되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 이분들이 맞으기 때문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그런 느낌. 아, 에이티즈. 반갑습니다. 야, 여기 또 아침에 보니까 남다르네요. 어, 이거 풍선 어디서 봤어요? 네, 아까 배워봤어요. 간단하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까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티즈, 티니, 티순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작가님한테 받았어요? 네, 작가님한테 받았어요. 아, 요거 오른쪽에 그건 뭐예요? 여기 이 핑크색, 여기 곰돌이. 아, 곰돌이. 아, 곰돌이 팔찌를. 네. 아이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풍선 배워보려고요. 아, 좋습니다. 우리, 에이티즈랑 같이 발전하는 초택합니다. 아, 네. 네, 우리 발전한 만큼 또 큰 목소리를 인사 한번 담아주세요. 네.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SG!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쓰고 생활 수칙 준수하면서 에이티즈 와주셨는데 중앙으로 조금 살짝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에이티즈 너무너무 이렇게 또 와서 감사드리고 이제 4주 만에 저희 사실 초대카가 다시 하는 방송이라서 네. 이번 주가 막방이죠. 네. 네.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봐서 다행이고 더 다행인 이유는 아탄이 생겨서 인증할 수 있는. 이거 좀 팔리나요? 아, 오늘 많이 팔렸어요. 아, 진짜로요? 네, 많이 팔렸어요. 어떤가요? 제가 제조업자인데요. 아, 그죠? 제조업자죠? 네. 네, 그렇죠. 반응이 어떤가요? 아, 인센티브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 거. 반응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고, 먹으면은 그냥 느껴지는 반응이, 아, 오! 이런 느낌. 아, 네. 어떤 분이 드셨어요? 여태까지 그룹별로 한두 잔씩은 나갔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룹별로 한두 잔씩은 나갔어요. 웬일이요? 네. 네. 이거 한번 누가 먹었는데 리스트업 한번 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발하셨네요. 아, 그렇죠. 이발.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준다니까 우리 에이티즈가.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쪽 카메라 왼쪽 한번 보고 우리 에이티즈 또 인사 한번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공식 인사. 아, 네. 녹방으로 진행되면 녹방. 네. 아,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후속곡 활동하고 있죠, 땡스. 네. 네. 예, 노래 가사가 들어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꼰대 저격송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에이티즈 내에서 혹시 꼰대 있나요? 저요! 아, 리더가? 아, 리더? 아니, 저 리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리더는 절대 꼰대 아니고 제가 꼰대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맞네. 아, 맞아. 아, 저기. 홍중이 형. 홍중씨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왜요? 왜 꼰대예요? 딱 꼰대예요. 아, 그래, 어떤 분이요? 전 착한 꼰대, 좋은 꼰대. 네, 좋은 꼰대인데, 라떼 눈이 좀 심한, 이제, 좋은 꼰대. 아, 라떼 눈이 좀 있으니까. 네. 아, 멤버들이 이해해주는 꼰대군요. 네네. 아, 이해 가능한 범주입니다. 아, 감정 네. 가능한 범주다. 네, 이해 가능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이티즈 오늘도 맛있는 음료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포도 하나요. 청포도 먹을 사람? 나. 나도 청포도. 네 개예요? 근데 다섯 개예요.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청포도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청포도가 은근히 많이 나가나 봐요. 엄청 맛있어. 네, 맛있어요. 여섯 개. 두 명은. 그리고 저는 아탄 먹겠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이 맞는 거 본인이. 네. 저는 아탄 맛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선이는? 저 아이스 초코 먹겠습니다. 네, 아이스 초코. 조시. 오늘은 힘드니까 일단 음료수. 그래. 힘드니까. 네, 아,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8개로 맞춰주세요. 우리 또 고생하는 매니저분도 챙겨드려야죠. 아, 그러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청포도 3개 더 주세요. 네. 청포도 3개로 드릴까요? 네. 오케이, 그럼 청포도를 총 9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힘드실 텐데. 아, 천천히 만들어 드릴게요. 준비가 되십니까?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사실은 이제 활동 막주니까, 아, 소감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음식으로 한번 담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멤버 한 분, 예, 소감, 남겨볼까요? 네. 저희가 조금 마지막 새벽의 카페에서 이제 댄스 그 포인트 안무를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에이티니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에이티니. 네. 중훈. 일단 뭐 댄스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진짜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컴백 활동에 두 개의 무대나 총 네 개의 무대를 보여드렸죠. 네 개의 무대를 보여드려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만큼 앞으로도 더 이것보다 더 멋있는 무대를 가지고 항상 나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거의 에이티즈가 여름 시작부터 여름 끝까지 이렇게 에이틴이랑 같이 한 게 된 거 같은데 너무 좋았고 일단 오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 이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준비한 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이틴이 아프지 마세요. 말 그대로 진짜 걱정은 높대. 저희 에이티즈 항상 아프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에이티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댄스 무대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우영. 저도 이제 빈 공백기 동안 많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활동을 너무 고맙고 이렇게 활동을 길게 했는데 끝까지 이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가 인셉션에 이어서 이렇게 또 금방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에이티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인셉션이랑 땡스 두 곡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도록 해요. 약속! 네, 이번 활동도 에이틴이랑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에이티즈가 에이틴이한테 주는 땡스 메시지였고요. 네. 진짜 막방이라서 조금 뭐 시원섭섭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텐션이 내려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이티즈가 사실은 그동안 올 때 너무너무 쇼테카에서 활약을 대단하게 해주셨고 텐션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따로 개인기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성대모사 부자라고. 맞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윤호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를. 네? 홍중 씨는 뭐 영화 베테랑 유한이 성대모사로 가능한데. 뭐 그런 거 살짝 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보고 갈까? 몇 가지 좀 대방출 살짝 남겨보죠. 이게 성대모사가 아니고 그냥 그 뭐지 뭐 대사 중에 하나 하라고 해서 그냥 해본 거다. 했는데 대박인 거다. 아니 대박이 아니고 성대모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어이가 없네. 네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형 민망하죠. 뭐 해주세요. 다 합시다. 있는 거 하고 그럴까요? 그럼 윤호 씨부터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김상중 선배님 성대모사 말고 스폰지밥 성대모사를. 스폰지밥을. 네. 야호 안녕 난 스폰지밥이야. 아우 좋아요. 살았어. 네. 질문 뭐 해주세요? 네. 저 한 턴 돌아도 될까요? 아 예. 생각 좀 하고 킵. 예. 어이가 없네 하네요? 네. 에이티니. 에이티니한테서 에이티즈가 빠지면 뭔 줄 알아? 뭔데요? 뭔데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있어야죠. 안타. 예. 자, 우영이. 안타예요, 안타. 나 뭐 할 줄 아는 거 안타예요. 우영이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나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영이가 원래 휴가 코에 났는데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혀에 코 닿는 거 마스크 낀 상태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다. 이게 다. 대박. 이거 움직였어요. 목적이 그러면 야, 여기서 안타 쳐야 돼. 산이가. 산이가 안타 쳐야 돼. 나우 선배님 한번 해줘. 산이가 많아요. 오케이. 산이가 엄청 많아요. 산이가 엄청 많아요. 산이, let's go. 나우 선배님 한번 해줘. 이 바람이 부는 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고 있네요. 진짜 없어요. 저희가 은근 없어가지고 개인기가 네, 저희 유일한 약점 이제 개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또 개발해 나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텐션으로 갑니다. 네. 텐션으로 그런 거구나. 네. 아 개인기 시키기 전에 빨리. 네, 시키기 전에 저희가 정신없게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 그래도 홍중 씨는 축구를 잘하잖아요. 네? 축구를 잘.
잘하잖아요. 보셨나요? 80, 80. 80. 아직 방영이 안 된 거죠? 됐어요. 방영 됐어요. 네. 아, 나가고, 주말 예. 방송됐고. 나가고, 이제 본인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 1등 한번 하셨죠. 아, 야,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예. 거미존. 굉장히 승승. 단어 보겠어요? 너 지어다 거미 씹어본다, 진짜. 아 그래. 아니 또 멤버들끼리 같이 뭐 스포츠 좀 즐기고 이렇게 하나요? 네, 축구 좋아해요. 네, 축구 다 같이 하고. 데뷔 전에는 이제 좀 했었는데 네. 데뷔 하고는 많이 못했어요. 아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요즘 홈트 위주로. 아, 네. 그렇죠. 홈트를 열심히 합니다 멤버들. 홈트 위주로. 멤버들이 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아 몸으로 해서 움직이는 스포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뭐 축구, 풋살 또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요? 뭐 공으로 하는 거 다 좋아하고 저희끼리 볼링도 많이 치고. 아 볼링 맞아 볼링. 네, 당구 좋아하고 당구. 당구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공만 던져주면 에이티즈 네. 난리 나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다음번에 퇴근길 스포츠 어떤가요? 아 퇴근길 스포츠 너무 좋죠. 이 테이블로 탁구도 되겠다. 아 여기다가 얘기해. 아 그러니까 저희 간이 경기장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잠깐 3분 경기. 아 네. 집에 안 갈 수 있어요 저희. 아예 아예 뭐 리프팅 시합 같은 거. 아 리프팅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잘해요. 뭐죠? 이긴 팀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괜찮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총포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따 차에 타서. 아 우리 ATG 오니까 아이디어가 생소해요 역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포도 네 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아탄 하나 들어가고요. 야. 아이스 초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스박스에 담겨져 있는 떡볶이 이게 실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6인분이에요. 아, 네. 자, 이걸 주시면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건 아이스박스 통째로 챙겨가시면 돼요. 네? 아, 네. 또 주시는 거예요? 아이스박스에 네, 낙방이니까. 이거 이걸. 아 진짜요? 그래요. 장난이지만 주신다는데 거부하지 말자 가자! 오케이! 저도 가져왔어.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주시는 거야. 보통 이렇게 놓으면 견본품이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드립니다. 아 진짜요? 아니 아니야. 여기 떡볶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남아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현장사예요?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거고 돈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오라는 얘기예요. 아 네. 에이티즈 감사하고 우리 끝 인사 한번 해주고 다음 활동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이번 활동 내내 이제 우리 목민 MC님께서 저희 너무 잘 챙겨주셔서 아 인정. 퇴근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게 퇴근을 했던 것 같아서 인정.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꼭 와서 더 재밌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행기도 개발해 올게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MST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너무너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금방 찾아와요. 야하! 빠빠이! 네, 아, 우리 에이티즈, 컴백할 때 방송, 쇼츠방송 오고, 이렇게 막방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쇼테카가 사실 좀 절반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혹시나 우리 에이티즈 다시 못 만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막방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허원과 팬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에이티즈, 진심으로 다음 활동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